서울 유일의 실업 여자 유도팀인 성동구청 유도팀이 전국체전 금빛 매치기를 향해 오늘도 뜨거운 땀방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훈련에 매진 중인 이들을 조성협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 최대 유도장이 기합 소리로 가득합니다. 각지에서 모인 선수들은 서로의 깃을 잡아보며 약점을 공략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길 수차례. 땀은 배신하지 않는 만큼 오늘 흘린 땀이 내일의 결실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든데 시합 때는 아마 더 힘들 거라서 지금 그냥 힘들어도 참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 잘해서 다치지 않고 우승하는 게 목표. 서울 유일의 실업 여자 유도팀인 성동구청 유도팀. 서울 대표로서 막중한 임무를 띈 만큼 어깨가 무겁지만 한판 매치기로 금빛 결실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도 큽니다. 좋은 성적 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안 다치고 열심히 해서 이제 100회 체전이니까 서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6년 팀에 들어올 때만 해도 가장 막내였던 최수희 선수는 이제 맏언니로서 후배들을 다독이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주로 체력 운동하고 오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근력 운동 많이 하고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선수들도 열심히 또 훈련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도 했고 마무리 훈련을 잘해서 체전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여자 일반부 경기는 전국 지자체 15개 팀이 참가합니다. 유도 대회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하루 동안 모두 소화하는 강행군으로 다음 달 4일 무제한급과 78kg 이상급의 경기가 펼쳐지고 다음 날인 5일엔 나머지 6체급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